안녕하세요. 르네세클 카팔루입니다. 매주 그란폰도와 투어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자전거 캐리어나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툴레에서 나오는 오구일 소개와 함께 구독자분들을 위한 핫한 특가까지 가져왔으니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사실 가성비 자랑하는 자전거 캐리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클링 컴퓨터도 결국 가민 와우 사고 싶은 것처럼 자전거 캐리어나 캠핑박스 이런 제품도 결국 우리는 툴레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툴레를 사기 힘들었던 건 바로 가격. 스웨덴 브랜드이며 인건비 비싼 유럽에서 제조 판매되는 툴레 캐리어는 그동안 가성비 캐리어의 1.5배, 2배의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오글 프로라이드 캐리어 또한 원래 상당한 가격을 자랑했지만 아무래도 출시된 지 시간도 좀 됐고 후속 신제품도 있다 보니 트윈팩,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세트의 가격이 44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44만원, 생각보다 꽤 괜찮은 가격이죠? 툴레인데. 하지만 여기서 끝이면 사실 제가 이 리뷰 안 했습니다. 툴레와의 극적인 협상 끝에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툴레 공식 대리점을 확인 후 방문을 하시면 8월 31일까지 399,000원, 가성비 넘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크, 이 정도면 제가 차 뽑자마자 바로 위에 달았던 이 598 신형, 이거 하나에 37만원이라 정말 부담이 컸거든요. 근데 2만원만 더하면 캐리어 두 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캐리어 스펙 또한 둘 다 개당 최대 20kg까지 거치가 가능하니 일반 자전거는 모두 거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전기 자전거 또한 그 산악 전기 그 두꺼운 거 그런 거 아닌 이상 20kg을 넘길 일은 없으니 걱정 마시고 장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차에 툴레를 다시는 분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는 믿음이 하나 있어요. 툴레니깐, 툴레 달았으니깐 이제 뜯겨서 뒤로 날아갈 걱정은 없겠다. 툴레는 툴레 테스트 프로그램이라는 안전 테스트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툴레 오글 프로라이드 제품이며, 보이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거. 그냥 이 정도면 부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전혀 끄떡없습니다. 흔들고 흔들어요. 이 정도면 운전자가 더 멀미하겠어. 떨어뜨리는 충격에 횡운동 스트레스까지 모두 거친 이 캐리어. 이후 이 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 제품이 나오게 되면 툴레 크루 테스터들이 실제 야외에서, 야생에서, 도로에서 사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피드백을 통해 툴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마이너 개선을 하게 되는데, 툴레 591 프로라이드 캐리어의 경우 무려 18번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거친 최종 제품이 현재 한국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성이니 툴레 믿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은 언제나 지양해야 되는 점이지만 맞바람이 엄청 불어서 캐리어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툴레 매뉴얼에 따르면 130km까지는 워런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130까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뜻. 사실 저 툴레 카고 박스 달고 용인에 있는 서킷 간 적 있는데요, 서킷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너 돌 때 엄청 감속했다가 직선주로 해서 프락셀로 급과속 가잖아요. 최대 178까지 속도를 찍어봤는데 네, 전혀 문제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툴레 캐리어였습니다. 물론 공도에서 이러면 문제 생겨도 워런티 적용 불가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국내 툴레 정식 제품은 모두 나눅스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됩니다. 네, 그 실내의 나눅스 네트워크.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는 시마노나 와우 제품으로 인해 실내의 나눅스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캠퍼들이나 등산, 서핑, 보드 타시는 분들은 이 툴레 제품에 대한 AS, 그걸로 실내의 나눅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AS 진행 절차나 속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오늘 보여드리는 이 툴레 캐리어의 정식 명칭은 툴레 591 프로라이드 트윈팩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현재 소비자가는 두 개 세트로 44만원,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 399,000원. 제조사는 툴레이고 제조는 폴란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리어 방식은 자전거 바퀴를 잡는 방식과 자전거 프레임을 잡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툴레가 바퀴 잡는 거에서 개선한 게 이 프레임 잡는 방식이에요. 이게 더 최신이다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바퀴는 바람이 빠지거나 고무 재질이라 자동차 진동에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프레임을 단단히 잡아주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안전 테스트에도 끝도 없습니다. 591의 경우 프레임 홀더 모양도 올라운드부터 에어로까지 모두 문제없이 모두 단단히 홀딩되도록 특이한 모양으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안쪽은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프레임 손상을 방지합니다. 아, 물론 자전거 탑튜브 가방 달 때도 시간이 지나면 잔기스가 생기는 것처럼 오글 사용으로 인해 기스가 좀 걱정되는 분들은 맞닿는 부위에 PPF 시공 작게 해주시면 걱정을 좀 더 덜 수 있는 건 팁입니다. 바퀴를 거치하는 이 부분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자전거마다 길이가 조금씩 달라도 별도의 공구 없이도 손쉽게 정 위치에 갖다 놓고 조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사용 팁으로는 우선 바퀴 걸어놓고 우선 프레임부터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조여주세요. 이후 자리를 잡았다면 바퀴 받침대를 조금씩 옮겨서 이 허브 정 아래로 위치시키고 안정되었다 하면 스트랩을 꽂고 아래로 당기면서 조여주시면 완료입니다. 스트랩의 경우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뒤로 꽂아둘 수도 있으니 자전거 거치 안 할 때 달랑달랑 없어 보이게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점 좋았습니다. 프레임 홀더 부분에는 이렇게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 거치를 완료하고 나면 동봉된 열쇠로 꼭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걱정 사실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가의 자전거 혹시나 모를 도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습관적으로 잠가두는 편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고가 낮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거치가 가능하지만 저처럼 SUV의 경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이렇게 차 문거리에 거는 발 받침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도어 스텝 또는 보조 발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 2만원 3만원이면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는 저처럼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차에 사다리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이 국민 캠핑 사다리 사용하시면 편하게 자전거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도저도 없고 더워 귀찮다 싶으면 그냥 차 문 열고 밟고 올라가세요. 차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눈 감아요서. 제 산타페의 경우 자전거 거치 안 했을 때에는 2.1m 주차장은 걱정 없이 들어가고 2.0m는 가능은 한데 사실 전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2.0이 다 같은 2.0이 아니라 괜히 파이프 치고 문제 생기면 머리 아파져요. 자전거를 거치했을 경우 3.0m까지는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었고 만약에 자전거가 좀 크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으니 주의 바랍니다. 5구일 프로라이드를 달기 위해서는 차량에 가로바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도 비용인지라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 가격만 고민하고 여기까지 영상 보셨던 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차량마다 가로바 다는 가격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방법도 다양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로바는 일단 한번 달아두면 캠핑, 자전거, 보드 등 전천 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시니 이왕 한번 달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럴 거면 후미형 캐리어 다는 게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실 후미형도 있고 제 차 하나로 4명 투어도 자주 다녀서 느끼는 건데 후미형보다 위로 올리는 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 센서 및 후방 시야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안전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 당연히 장점에 속하겠죠. 둘째는 후미형은 자전거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기에 저처럼 번호판을 별도로 지급받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미형 캐리어 달면 트렁크 열기 힘들어요. 이거 실사용해보면 정말 중요한 귀찮은 포인트랍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 좀 지나가고 가을 오면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조합인 598 프로라이드 신형 캐리어와 벡터 알파인 카고 캐리어 7 사용기 또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두 대 실어야 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591 트윈 캐리어, 자전거 한 대만 싣고 다니는 분들은 598의 벡터 알파인 이 조합 정말 추천드립니다. 루프탑 텐트에 후미형 캐리어 조합으로 자전거 캠핑 다녀도 좋고 어닝 달아서 간이 차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툴렌 제품 조합들, 전 세계를 더 가깝게 연결하고 모든 사람이 열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툴레의 인연답게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캐리어 제품을 생산하는 툴레의 자전거 캐리어 591 프로라이드 트윈백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굿모닝 라이스 앱 루나 세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